버드 스파이크 손영아 툭툭 투. 아, 더러워 죽겠네. 왜 그래 엄마? 일그러진 엄마 얼굴이 심상치 않았다. 오다가 머리에 새똥 맞았어. 어, 이거 봐. 그놈의 새. 엄마는 정수리를 내게 들이밀었다. 허연게 새똥이 분명했다. 괜히 나한테 불똥이 튈까봐 엄마를 살살 달랬다. 엄마는 구시렁거리며 욕실로 들어갔다. 작은 소동이 끝나고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구르르륵 구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너 엘리베이터에 붙은 게시물을 봤니? 게시물은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에 비둘기 둥지나 알이 보이면 관리소나 구청에 연락하라는 내용이라고 했다. 왜? 연락하면 어떻게 되는데? 왜긴, 비둘기는 유해동물이잖아. 사람한테 해를 끼치니 없애야지. 그래도 우린 예방조치를 해놨으니 안심이지 뭐니? 얼마 전 해경 이모를 만나고 온 엄마는 버드스파이크라는 걸 주문했다. 버드스파이크는 뾰족한 가시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어 비둘기가 앉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구르륵 구르륵, 분명히 비둘기 소리였다. 책상 위에 있는 창문을 여니 더 또렷하게 들렸다. 창문 밑에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데 설마 비둘기? 방충망을 열고 확인하려고 조심조심 책상 위로 올라가려는 순간 엄마가 불렀다. 정희든, 나와서 딸기 먹어. 엄마와 딸기를 먹고 방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비둘기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비둘기가 지나가면 낸 소리인 걸까?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책상 위로 올라갔다. 살며시 방충망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봤다. 이럴 수가! 창문 밑에서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비둘기와 눈이 마주쳤다. 그 옆에는 하얀 알 두 개가 있었다. 어떻게 저기서 알을 낳았지? 버드 스파이크에 찔렸을 텐데. 천천히 창문을 닫았다. 엄마가 올 시간인데 비둘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큰일이었다. 휴대폰을 꺼내 비둘기를 검색했다. 그때였다. 삑삑삑삑. 더운데 왜 문을 닫고 있어? 환기는 했니? 더워? 난 가만히 있어서 그런가. 난 안 더운데. 엄마는 요즘 날씨가 미친 것 같다며 베란다 쪽으로 갔다. 왜 엄마? 뭐 가져올 거 있어? 아, 내가 가져올게. 아니, 더워서 문 열려고. 아직도 더워? 내가 감기 기운이 있는지 문 여는 게 싫어. 급한 대로 둘러댄다는 게 겨우 아프다는 거였다. 다행히 위기를 넘겼다. 유해 동물이라고 해도 부모 비둘기한테 새끼는 소중할 거야. 일단 새끼가 나올 때까지라도 엄마에게는 비밀로 하자. 수업을 마치고 하윤이와 교문을 나서는데 날이 후끈했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얼음 잔뜩 넣은 레모네이드를. 어? 얼음? 엄마? 아, 안 돼! 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 더울 정도면 당연히 엄마도 더웠을 거고 에어컨도 켰을 게 분명했다. 그럼 비둘기 가족은? 알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거실로 뛰어들어가 에어컨을 껐다. 얘가 왜 이래? 엄마, 비둘기가. 정희든, 그게 무슨 말이야? 비둘기? 생각지도 못하게 엄마한테 비둘기 얘기를 꺼내버렸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난 엄마 손을 끌고 방으로 가서 창문을 열었다. 쉿! 엄마, 한 번만! 비둘기는 바람이 나오는 실외기를 등지고 온몸으로 알을 감싸고 있었다. 비둘기가 죽은 것 같아. 안 움직여.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저절로 눈물이 나왔다. 비둘기는 괜찮아. 그러게 왜 숨겼어? 진작 말했으면 더워도 에어컨을 안 켰지. 엄마가 손으로 눈물을 쓱 닦아주며 말했다. 엄마가 비둘기는 유해동물이라고 싫어했잖아. 그러니까 그랬지. 맞아. 엄마는 새 싫어. 아니, 좀 무서워. 그렇지만 이든아, 저렇게 둥지 틀고 알까지 낳았는데
엄마가 내쫓겠니? 좀 서운한데? 미처 예상치 못한 엄마의 말에 난 어쩔 줄을 몰랐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세상의 모든 엄마는 강한 거야. 아까도 비둘기가 그 뜨거운 바람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알을 지키고 있었잖아? 미안해, 엄마. 말 안 한 것도 미안하고 엄마를 오해한 것도 미안하고. 난 와락 엄마를 껴안았다. 엄마 냄새가 참 좋다. 엄마, 우리 거실에서 같이 잘까? 창문 열어놓고 시원하게. 나는 모든 엄마의 힘을 믿기로 했다.